열매와 곡식, 먹을 것들이 가득한 가을처럼 예울마루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들을 소개해드릴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입니다. 10월 호에는 장르별로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예술의 섬 장도에서 있을 야외 콘서트 소식입니다. 잔디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10월 5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어렴풋이 넘어가는 일몰과 함께할 이번 무대는 아카펠라 그룹 MTM과 함께 꾸며지는데요. 예울마루에서 주최하는 장도에서의 첫 야외 공연이랍니다. 지역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유분의 겉옷을 꼭 챙겨오시는 것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벌써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실내악 페스티벌입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굳건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연이자 실내악을 접하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한 클래식 비기너에게도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주제와 연주자들로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오로지 슈베르트의 음악들로만 꾸며진다는데요. 3일 동안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들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예매기간 놓치지 마세요.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은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일요일까지 총 4회 공연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청소년 주간과 함께 하는데요. 명작 단편 소설 뮤지컬 얼쑤입니다. 22일 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인데요. 25일 금요일만 2회 공연으로 오후 2시 그리고 7시 30분입니다. 나머지 일자는 모두 오후 2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간에 걸맞게 이 기간에 오후 2시 공연 전회차는 모두 단체 관람으로 매진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밀꽃 필 무렵, 봄봄, 고무신 등 한국적 정서가 가득 녹아있는 우리 문학 최고의 단편 소설을 살아있는 뮤지컬로 꾸며낼 얼쑤. 학생들에게는 교육과 재미를, 성인들에게는 추억과 감성을 전달해줄 명작 단편 소설 뮤지컬 얼쑤에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